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 갈무리.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다시는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사랑 갈무리. 네, 갈무리라는 곡으로 오늘 첫 곡 인사드리는 우리 숭구리당 부채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즐거운 월요일 여셨는지요? 뭐 연일 우리 우한 폐렴이 정말 창궐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근심이 많으시죠? 네. 자, 얼른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우리 좀 내열성이 약한 우리 우한 폐렴이 속히 좀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노래와 또 신명나는 장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함께할 우리 숭구리당 부자. 자, 모든 세균들 또 클린하게 온 세상을 만드는 우리 그린 방역 협찬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초대 가수입니다. 우리 가요계 큰형님. 자, 나재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원주에서 온 나재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원주에서 오셨군요. 예, 예. 원주 어디세요? 예, 원주 문막이라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문막에서. 예, 예. 예, 리버브 조금 빼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우리 나재일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6학년 6반입니다. 6학년 6반. 뭐, 큰형님이시네요. 제가 예, 지금 그렇죠. 그 트로트 옆에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예, 저에겐 큰형님 볼도 싫은 우리 나재일님이 오셔서 오늘 지금 리허설 중이라고 제가 이미 옆모습을 찍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아, 예. 그래도 나이는 많아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네,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꿈의 도전 무대에도 두 번이나 출연을 하셨고요. 예, 세 번 출연했습니다. 아, 세 번? 예, 예. 오, 네. 자, 우리 그 얘기 조금 이따 한번 또 예, 출연하신 예, 사연도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추억 속의 우리 트로트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사 자막 따라서 함께 부르시면서 자,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향기의 무료급식소를 돕기 위한 방송인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공유와 격려의 덧글 사정없이 많이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훈아님 노래로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모르고 좀 경쾌한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당신 사랑했어요. 사랑은 날마다 행복한 줄 알았고 사랑은 꿀처럼 달콤한 줄 알았지.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당신 사랑했어요. 알았네. 이별의 눈물을 흘려보고 나서야 사랑의 진실을 알았네. 사랑은 유리잔 깨어질까 두렵고 사랑은 카멜레온 변할까봐 무섭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야 나는 알았네. 사랑은 봄처럼 따뜻한 줄 알았고 사랑은 별처럼 예쁜 줄만 알았지.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네, 사랑은 별처럼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사랑이 아픈 일, 이제야 사랑을 알았네. 자, 모르고라는 노래입니다. 역시 나훈아님의 노래입니다. 우리 나재일님은 우리 꿈의 도전에는 언제 출연을 하셨었나요? 예, 2018년 9월 12일 날 첫 번째 출연해가지고요. 예,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을 하죠. 준우승해가지고서 그 다음 10월 12일 날 패자 부활전에 나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승은 못했지만 또 그 후에 2019년 10월 10일 날 또 꿈의 도전 KBS 아침마당에 또 나갔었습니다. 네. 세 번을 출연을 하셨으면 뭐 웬만한 실력을 갖추셨다는 얘기고요. 우리 또 뭐 거의 뭐 대한민국 뭐 공영방송 아닙니까? KBS 하면. 예, 그렇죠. 어느 곡들로 출전을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그 나훈아 선배님의 어메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어메. 예,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는 예. 우리 남진 선생님 노래인가요? 예, 남진 선생님. 예. 또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도 예, 남진 선배님의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예, 예.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방송을 출연하신 연도, 월, 날짜 정확하게 다 지금 기억을 하세요? 예, 예. 네. 아직 기억력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출전하실 때 어메를 가지고 출전을 하실 때 예, 예. 이제 우리 나재일 씨께서 또 노래를 하시게 된 동기와 함께 또 그 곡을 선곡하신 또 사연도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간략하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KBS 아침마당 그 팬카페에 이제 제 사연을 올렸는데 네. 제가 사실 제 젊은 나이에 제 자식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한참 그 사업을 잘 하다가 잘 안 될 때 아들을 인문계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인문계에 가면은 좀 그렇다고 아들이 빨리 실업계에 가서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해갖고서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갔는데 그 회식이 끝나고 이제 그 반의 반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선배 차에 뒤에 타고 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당해서 그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 장남이었나요? 그때? 예. 그 아, 장남이 아니라 애아들이죠. 애아들이고 와, 이제 아들이 예. 하나인데 예, 아들 하나고 이제 그 딸 하나 이제 남매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딸만 있죠. 네. 이제 딸만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네. 아들은 19살 고3 때 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 제가 좀 안 드려야 좋을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우리 나재현 씨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소개 탐방을 하다가 좀 아픈 사연을 당하셔서 예. 예, 노래로 아들을 달래고 예, 또 본인의 예. 한을 씻기 위해서 또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뭐 세상 살다가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굴곡을 겪지만 그렇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인문계니 실업계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예. 네, 네. 그런데 집안을 좀 돕기 위해서 빨리 사업전수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또 취업을 해서 예. 근무를 하다가 그만 예.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먼저 예, 하늘나라로 갔군요. 예, 그 이유는 우리 아들이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그래서 예, 뭐 무슨 학교라고는 그렇지만 예고에 보내기로 했었어요. 그래 원서까지 제가 받아갖고 왔는데 예고는 이런 일반 학교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네.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칭해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만큼 고3 나이 때 이미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음악인, 예, 예비 음악인이었는데 가수가 꿈이었죠, 아들이. 네, 네. 그래서 먼저 저 하늘로 간 아들의 꿈을 좀 대신 이루어보고자 네, 네, 아들에게 좀 보란듯이 아빠께서 예. 예. 이제 가수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노래지만 정말 할매친 노래거든요. 오메라는 곡을. 그런 또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나재현 씨 목소리에는 뭐 경쾌한 노래든 또 조금 슬로틱한 노래든 좀 한이 서려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 담담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하지요. 자, 우리 슬픈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경쾌한 노래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예, 격려의 덕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나훈아님의 노래입니다. 또 자, 찻집에 구독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방에 들었을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기다리는 그 순간만을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싸늘하게 쉬운 찻잔에 슬픔처럼 어리는 것도 다 사랑이란 이렇게도 애가 타도록 괴로운 것이라서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가슴 조이며 기다려요.
네, 찻집의 고독. 모두가 다 기억하시고 다 따라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진한 리듬에 아주 경쾌하게. 그런데 내용은 좀 이제 쓸쓸한 거예요. 오지 않는 힘을 예, 예. 기다리는 노래. 그렇죠. 찻집의 고독. 자, 나훈아님의 노래로만 지금 세 곡을 연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과다할 만큼 너무 힘이 좋으세요. 예, 아직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노래 아주 힘차십니다. 이제 본인 노래도 이제 무려 다섯 곡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노래를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로 들어서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예, 예, 전국 트로트 대회에서 예, 수상을 해가지고 그때 부터. 그렇군요. 예. 뭐 횟수는 이제 불과 5년 정도인데.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구나. 5년 들어서죠. 본인 노래가 무려 다섯 곡이나 있으신데 이제 본 방송의 규정상 이제 두 곡만 이제 소개를 해 올립니다. 아, 예, 예. 네, 네. 자, 첫 번째 곡은 세월은 말이 없는데라는 노래입니다. 예. 자, 세월은 말이 없는데. 자,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월은 말이 없는데. 누가 말했던가 인생은 고행이라고 계절 따라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이라 생각해 그 누가 제 좋게 아름다운 사는가 욕심 없이 살아갑시다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누가 말했던가 인생은 고행이라고 계절 따라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이라 생각해 그 누가 제 좋게 아름다운 사는가 욕심 없이 갑시다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이라 생각해 그 누가 제 좋게 아름다운 사는가 욕심 없이 살아 갑시다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네,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단순하게 세월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한다는 또 감사의 네네. 뜻이에요. 네. 아웅다웅 재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자.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뭐 원망을 한들 바뀌어지는 건 없죠. 네, 내가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또 내 주변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죽겠다 죽겠다 하면 운명이 그런다네요. 너 진짜 한번 죽어봐라 하고 나쁜 일이 닥치고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욕심 너 말끝마다 감사하냐 진짜 감사한 건 이런 거야 라고 또 좋은 일을 갖다 준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자, 세월은 말이 없는데 나재일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7년도 2017년도 예, 1월 달에 나온 1월 달. 무엇이든 여쭤보면 연도 월일이 바로바로 딱딱 나오세요. 3년 됐군요.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월은 말이 없는데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노래 우리 또 나재일 씨의 노래입니다. 제목은 청춘아 내 청춘아. 예, 예. 자, 우리 지금 이 노래는 엘프로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이게 가사 자막이 화면에 쭉 나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흥얼흥얼 나오는 곡들을 즉흥적으로 추측을 해가면서 한번 따라 불러보실 것 같습니다. 제목입니다. 청춘아 내 청춘아 가보겠습니다. 돌아보니 너무 허무해 왜 이리 앞만 보고 살았는지 쉴 새 없이 걸어온 세월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워 바보처럼 살았다면 후회는 많으리 이 못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랴 저물은 황혼길에 후회를 말자 청춘아 내 청춘아 돌아보니 너무 허무해 왜 이리 앞만 보고 살았는지 쉴 새 없이 걸어온 세월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워 바보처럼 살았다면 후회는 나누리 이 못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랴 저물은 황혼길에 후회를 말자 청춘아 내 청춘아 이 못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랴 저물은 황혼길에 후회를 말자 청춘아 내 청춘아 네 청춘아 내 청춘아 아, 정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뭐 후회해서 무엇하나. 근데 뭐 정으로 간다는 느낌은 조금 너무 좀 서글프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느 노래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도 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6학년 6반이시면 사실 아직 청춘이세요. 예. 네. 뭐
저에겐 이제 한 중간 형님 뻘 되시는데 예. 네. 아, 너무 좋으십니다. 실례지만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실까요? 예, 밥 장사를 한 20년 오. 하다가 네. 아, 20년 하시다가 예, 하다가 지난해 4월 달에 예, 졸업을 했습니다. 아, 졸업을 예. 하셨군요. 예. 지금은 그냥 봉사활동 하면서 네. 심심 쉬고 있어요. 네, 네. 아, 음식점업을 20년 동안을 하시다가 예예. 예, 예. 뭐 듣기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먹거리 사업도 많이 하셨었다고 들었는데 예, 여러 가지 했었죠. 예. 그렇군요. 예. 어, 20년 동안 하시는 일을 접으셨으면 굉장히 좀 뭔가 몸도 근질근질 하실 것 같으신데 예, 지금 그렇게 힘겹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쉬니까 너무 지루하고 또 뭔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예. 제가 조금 아까 예. 차 때문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웬 차가 이렇게 긴 차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차를 깎고 무심히 보는데 예. 거기에 옆에 붙어있는 그 전단지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예. 뭐 숙박업을 하시는 것 같으시던데 아, 예, 예. 하숙생 모집한다. 아, 학교 대학교 옆에서 네. 원룸을 하면서 아. 이제 하숙을 또 치러볼까 예. 네. 예.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업을 하시는 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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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작은 하신 거예요? 예예. 예. 아. 먼저 어디 어느 쪽이세요? 문막입니다. 문막에 예예. 예. 거기 학교가 무슨 학교가 있을까요? 예, 경동대학교라고요. 경동대학교 예. 예. 간호대학이죠. 예. 네, 뭐 무슨 학교인가요? 뭐 남녀공학입니까 아니면? 예, 남녀공학이죠. 남녀공학이고 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새로 생긴 학교인가요? 예예, 예. 이제 어. 한 5년 됐어요. 5년. 예예. 예. 경동대학교가 있는 먼저 문막에서 예, 예. 하숙생들 예. 네, 우리 또 원룸 임대업을 하시는 우리 나재 씨입니다. 그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이제 저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1년 채 아직 못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사업이든 하셔야죠. 예예. 예. 그래요. 2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외식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또 원룸 임대업을 하시는 우리 가수 나재일 씨입니다. 자 가수 활동 경력도 5년. 자 우리 본인의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네. 자 세월은 말이 없는데 그리고 청춘아 내 청춘아 들었습니다. 하여간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도 탄탄하시고요. 예, 열심히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예, 태클 걸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어허허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은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오호호 오호호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은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입니다. 우리 진성님의 노래죠. 예, 예. 네,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이 들어오면 뛰어넘든, 약간 밟고 넘든 걸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네. 어, 우리 건강의 태클, 뭐 사업의 태클,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뭔가 들어오면 약간 피해 가야 됩니다. 태클을 걸지 마. 후련한 노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수 나재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숭구리당 포차. 아, 요즘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아, 우리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 향기내 무료급식소도 드디어 급식을 중단을 하고 그래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우리 꾸준하게 우리 오시는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급식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을 하지는 못하고 정말 비상수단을 강구해서 도시락으로 또 그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뭐 주변에서는 또 이러저런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조금 막말을 하자면 그분들은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사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한 끼 식사가 그분들에게는 생명이고 최소한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뭐 무엇이라도 무릅쓰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꼭 오시는 분들인데 당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제재를 하시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봉사자분들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한 폐렴 때문에 급식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암암리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십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지지를 많이 기다리면서 우리 향기내 무료급식소는 꿋꿋이 급식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많은 도움과 또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향기내 무료급식소를 돕기 위한 방송입니다. 우리 숭구리당 포차 여러분 많은 댓글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나이들의 노래죠. 예. 남자라는 이유로 다들 달라 보이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술 아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 뭐.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네,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한 번쯤은 우리 남자들은 술 한잔 하고 혼자 예. 한 번쯤 이 노래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거예요. 예. 누구나 추억 없는 사람 없고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심지어는 와이프한테도 예. 말하기 좀 거시기한 어떤 그 추억 하나 소주 한잔 하고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한번 좀 불러보았을 듯한 노래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정말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 집에 부인께서 늘 같이 계시죠? 예예.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전화드렸을 때 먼저 예, 받으셔서 바꿔주시는데 그 목소리가 예. 너무 다정다감하시더라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여보 박문순 씨 바꿔주시는데 마치 그냥 목소리가 그냥 그 정말 형수님 목소리 듣는 것 같이 어릴 때 친구입니다. 아, 어릴 때 친구분이세요? 예, 예. 아이고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와 결혼을 하셔서 예, 예. 지금 백년해로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예. 이야 너무 바람직한 인연이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 근데 그 목소리가 뭐 뵌 적도 없고 예? 근데 이 그려지는 이 모습이 너무 다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들은 거야. 예. 너무 착하죠. 네. 네. 아 그런 인연이시구나. 초등학교 동창 친구와 또 백년해로 하시는 우리 나제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노래 자주 불러드리시나요? 부인 앞에서도? 예. 많은 애기를 떱니다. 워낙에 잘못한 일이 많아가지고. 아, 예, 살면서. 잘할건 잘못했건 남자는 그래야 돼요. 예. 예. 정말 저도 한 푼수 떨며 살거든요. 낄낄대면서 합니다. 정말 재롱을 떱니다. 아 너무 재밌으시겠다. 네 그러시군요. 주로 부인께서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나지혜 씨가 불러주는 노래 중에. 제 노래 중에서는 이제 그 나훈아 노래를 많이 좋아해요. 네. 남진 선배님하고 나훈아 선배님. 오늘 선곡이 주로 그래요. 예예. 예, 나훈아 그렇습니다. 남진. 근데 나훈아 선곡이 더 많고 또 서른도 씨 선곡이며 또 조항조 씨 노래 조금 아까 들었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도 서른도 씨의 노래입니다. 아마 부인께서도 이 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예. 누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예. 자, 경쾌한 셔플 리듬의 누이 가봅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을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다 같이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누이라는 노래 아 정말 뭐 세상의 모든 여인들 누이입니다 꼭 연상의 여인이 아니라 부인에게 불러드리면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초등학교 동창하고 아, 정말 뭐 어떤 동화 같은 얘기예요 예, 한 동네 살았습니다 예. 시골 동네 그렇죠 예전에 뭐 부부의 인연도 가까운 지역 내에서 맺어지는 게 보통이긴 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동창과 아주 너무너무 참 예쁘게 사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저 나재일님 노래하시는 모습 보니까 가수 박남정 씨가 예, 좀 나이가 들면 아마 우리 나재일님 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나재일 씨 사진을 보고 김국환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예, 분도 예, 있어요.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예,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김국환이 닮고. 예. 또 우리 향기내 무료급식소에 후원의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상열 시의회 부의장님이 계세요. 아, 예. 그분도 우리 나재일 씨하고 굉장히 또 닮으셨어요. 예. 하여간 뭐 세월의 경륜이 너무나 예쁘게 그리고 조금은 죄송합니다. 좀 구여운 모습으로 자리 잡은 예, 아이들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 또 이어보죠. 이번에 조금 애절하게 쥐어 짜는 노래고 얼마 전에 그 우리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리 누가 불렀더라? 하여간 누군가가 불러서 굉장히 또 반향을 일으킨 노래입니다. 원점이라는 곡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서른도님의 노래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수많은
땅을 넘어버리 나는 정말 바보야. 피는 꽃이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것 애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은 내 온뿔에 묻어 놓고 무작정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원점 들었습니다. 아까 그 먼저 부르셨던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와 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노래지만 역시 또 그런 노래입니다. 남자가 무작정 마음을 열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돌아서서 혼자 후회하는 노래. 이 노래도 우리 서른도님이 처음 불렀을 때 굉장한 인기였고. 예, 그렇죠. 예. 예, 아마 남자분들 우리 전후의 분들이면 가사를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네. 자, 서른도님의 노래 원점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서른도님의 노래 한 곡 더 가봅니다. 이 노래는 노래 제목을 좀 고쳐야 돼요, 이제. 그죠? 네, 그렇죠. 제목이 잃어버린 30년인데 이게 노래가 나온 지가 벌써 30년 돼가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8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거의 뭐 60년 된 노래예요.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뭐 50년 넘어 60년 가까이 가는 노래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우리 녹화실에 우리 방청객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잃어버린 30년 서른도님의 노래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노래 처음 나올 때 이 노래 듣고 눈물 안 흘린 사람 없죠. 예, 그렇죠. 예, 정말 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산 가족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이 절규를 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그 화면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던 예, 예, 그때 그 노래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노래 가사 모르면 간첩이죠. 맞아요. 간첩도 다 할 거예요. 아마. 자, 백문이 불여일청입니다. 우리 지 잃어버린 30년 갑니다.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면 그 얼마나 울었던가 하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50년 넘어 60년이 다 되어가는 곡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을 떠올리는 잃어버린 30년. 말 그대로 이산 가족들의 우리 상봉 거의 뭐 테마곡이었고요. 뭐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찡한 노래입니다. 전쟁이 다시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대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뭐 저만 해도 이미 전쟁 세대는 아니거든요. 6.25를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점점 잊혀져 가지만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무려 60년 전에, 60년으로 제목을 좀 바꿔야 되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나왔던 노래가 아직도 같은 제목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좀 분위기가 너무 좀 가라앉았고요. 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제목이 이것도 역시 그 좀 부인들께 또는 연인들께 불러드리면 좋을 노래인데 좀 우리 세대 노래여서 좀 젊은이들에게는 어필이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여 변치 마오. 나만 사랑해 주오 하는 노래죠. 자, 그대여 변치 마오. 자, 가보겠습니다.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요.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
나는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자, 그대여 변치 마오. 우리 남진님의 노래죠. 예, 아, 정말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예, 우리 남진님의 노래. 나 제일 씨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그 나제일이라는 성함이 본명은 아니시죠? 예, 지헌찬이라고 합니다. 네, 지헌찬. 지헌찬님. 예, 예. 뭐 본명은 안 밝혀주셔도 되는데 나제일. 아, 예. 내가 제일이에요. 이와 독존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일 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아, 우리 그 지금 방금 부른 그대여 변치 마오를 작곡하신, 예, 김준규 작곡가님이 지어준 노래입니다. 예, 예. 김수의 너무합니다. 예. 뭐 많은 곡을 히트하신 우리 작곡가 선생님 김준규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받으신 곡이 그분 노래인가요? 예예. 예. 아, 예. 그래서 곡을 네 곡을 그분한테 받았습니다. 아, 예. 네 곡을 그분들께 받으셨는데, 예, 그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예예. 예. 나 제일. 그래요. 의미가 아주 좋고요. 또 인식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 예. 이름이 뭐예요?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나제일 씨와 함께하는 우리 숭구리장 포차. 자, 벌써 이제 한 시간이 다 돼가고요.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추억 속의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는 정말 음악이 있어서 행복하고 모든 근심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숭구리장 포차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예, 우리 초대 가수의 열창과 함께 또 두드림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한 최소한 10곡 이상을 소화하실 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한 분이 계셨었어요. 아, 예, 근데 그분이, 예, 어머님 상을 당하셨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부득이 또 이제 그 어머님이 또 이제 해외에 계셔서 또 이렇게 또 치료를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불과 딱 8일 앞두고 이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 제가, 예, 페이스북과 SNS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나제일님께서 제일 먼저, 아, 예, 지원을 해주셨고, 예, 또 제가 약간의 좀 심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했는데 즉시도 보내주시고, 예, 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우리 숭구리당 포차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응원 속에 하루하루 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나제일 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인의 노래 한 곡도 앵콜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은 말이 없는 대로 한 번 더, 예, 예, 청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가 주걱장단을 한번 장단을 맞춰보죠. 자, 가보겠습니다. 세월은 말이 없는데. 계절 따라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이라 생각해. 그 누구가 재촉해 아름다운 사는가, 욕심 없이 살아갑시다. 말이 없는 세월처럼
작은 고행자고 계절 따라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이라 생각해 그 누가 제 좋게 아름다운 사람과 욕심 없이 살아갑시다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이라 생각해 그 누가 제 좋게 아름다운 사람과 욕심 없이 살아갑시다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다같이 말이 없는 저 세월처럼 노래 가사 중에 너무나 좋은 노래지만 이제 끝부분에 가서 계절 따라 좋은 세상 예, 예.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복으로 생각해 라는 노래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적인 특징을 또 잘 묘사를 하셨죠 예, 예. 예. 세월 계절 따라 정말 좋은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중동에서 오래 그 일을 했었는데 그 나라는 오직 여름입니다 우리 사계절의 얘기를 해주면 침을 뚝뚝 흘리면서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너무나 신기해합니다 자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덥고 또 가을이면 서늘해서 수확을 하고 겨울이면 또 추워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너무나도 우한 폐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독감 성질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소멸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한폐렴이 자체적으로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또 자가 진화를 또 한다고 그래서 아, 예. 그것이 또 염두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봄이 좀 빨리 와서 모두의 몸과 마음에 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병마와 싸우시는 모든 분들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봄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 원주에서 달려와 주신 우리 가수 나재일 씨와 함께한 시간 오늘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 네, 무엇보다 예. 건강하시고 예. 사업도 잘 되시고 예예예. 예, 예. 예, 뭐 또 좋은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건강하세요. 네.